이제 그러면 정을 만드는 신경 기전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이게 밝혀진 건데요. 들쥐가 두 종류가 있어요. 바람피는 외도형 들쥐가 있고요.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가정적인 들쥐죠. 암컷, 수컷이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과학자들이 이걸 가만히 안 놔두죠. 같은 들쥐인데 얘는 왜 가정적이고 얘는 웬 외도를 할까? 그래서 그 두 가지 뇌를 꺼내서 비교를 해봅니다. 어떻게 얘기할까요? 꺼낸 게 좀 자극적인가요? 제 직업이기 때문에요. 들어서는데 과학자들은 뭔가를 이제 꺼내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. 그래서 그 두 뇌를 비교를 합니다. 비교를 해가지고 드디어 원인 물질을 찾아내게 돼요. 이 뇌를 이렇게 자른 단면인데요. 보시면 아래쪽에 까만 점 같은 게 보이시죠? 네. 그게 뭐냐면 배측 창백이라는 그런 뇌 부위예요. 특수 뇌 부위인데요. 시상하부에. 거기에 바소프레신 리셉터가 굉장히 수용체가 많이 발현이 됩니다. 아까 바소프레신이 굉장히 그 정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그랬죠? 네. 이 바소프레신 신호를 받는 그런 유전자가 굉장히 이 가정적인 생쥐에 많이 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했어요. 그러면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외도하고 바람피는 생쥐의 뇌에 넣어서 유전자를 발현시켜 본 거예요. 그랬더니 이 쥐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가정적으로 변했어요. 우와. 그래서 과학에서 그 인과관계를 밝히게 된 거죠. 그래서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? 없겠습니까? 있어요?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. 사람한테서는 이게 불법 시술이죠, 그죠? 아, 그렇죠. 네, 그렇죠. 유전자를 발현시키려고 그러면 뇌 여기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뇌 속에다 주사를 해야 되는데요. 그러면 불티나게 팔리시죠. 그렇죠. 이렇게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거 촬영하면 저렇게 나오기는 하나요? 그러게.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. 아직 사람한테서는 저 외도하는 사람과 가정적인 남자와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본 경우는 없습니다. 아마 사람한테서도 그걸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유전이요? 다들 외도의 이야기야, 이렇게. 네,